야, 근데 진짜로 깔끔하지? 어. 뭘 많이 안 넣어서. 끝장나지? 하, 확실히 꽃게가 1번이야, 1번. 와,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밖에 비가 엄청 오죠? 수염은 꽃게라면 그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. 배에서 선장님이 이러고 딱 있는 그 썸네일이 너무 강력해갖고 그걸 좀 따라하려고 오늘 좀 수염을 그려놓고 촬영을 합니다. 제가 옛날에 꽃게탕으로 한때 좀 이름을 좀 많이 날렸어요. 그죠? 응. 꽃게탕을 정말 잘 끓이죠? 맞아. 오늘은 꽃게에 라면을 끓여볼 겁니다. 아씨, 누가 자꾸 올 것 같아갖고 모양이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. 오늘 꽃게 라면을 끓여볼 건데 꽃게탕의 베이스에다가 라면을 끓일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자, 중요한 게 콩나물. 요 이제 야채에서 나오는 그 육수를 채수라 그러잖아요. 그게 가장 좀 잘 먹히는 게 콩나물이에요. 씻어놨던 거예요. 요 이제 무, 다시마, 치킨 스톡, 그리고 국산 간마늘, 디포리. 디포리는 토치로 한번 지져서 넣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핵심 재료 중에 하나예요. 된장. 양은 오늘 우리는 라면을 두 개만 끓일 거죠? 네. 두 개. 두 개면 충분합니다. 제가 또 면을 많이 안 먹어요.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 얘를 일단 올려놓고 올게요.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, 얘를. 빠이야. 자, 이렇게.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뭘 하냐. 꽃게를 이제 이 시간에 손질을 할 거예요. 어? 자, 이 꽃게는 냉동 꽃게예요. 100% 안 캡니다. 이걸 한번 씻어주면서 이 냉동 꽃게도 보시면은 요런데 있죠, 요런데. 요런데, 요런데 하고 배딱지 이쪽에 보면은 쭉 누르면 똥이 나와요. 요거 빼주시고 가끔 이걸 닦다 보면 낚싯줄이 있어요, 낚싯줄. 그거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드시기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. 요런 거. 요런 거 안 먹잖아요. 요런 거. 잘라주시고. 여길 잡고. 그냥 이대로. 요렇게. 걔가 굉장히 좋죠? 자. 이게 꽃게라면 끓일 때 가성비로 드시려면은 숙게를 사시고 냉동 꽃게 뭐 이렇게 절단 꽃게 있잖아요. 그건 실상 꽃게 맛이 많이 안 나요.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. 안 나요. 많이 안 나요. 그래서 암깨를 이왕 드시는 거 조금을 넣으셔도 암깨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얘도 안 드시잖아요. 얘도 버려버리세요. 이렇게. 근데 왜 이렇게 손질을 해서 넣는지 아세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육수가 더 잘 나와요. 단시간 안에. 그리고 또 하나는 익었을 때 얘를 만지면은 굉장히 뜨겁잖아요. 그래서 먹기가 실상 불편해요. 이게 깔끔하게 발라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, 사람들이. 편하잖아요. 한 명만 고생하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해두시고. 자, 그 다음에 라면. 라면은, 자, 농심 관계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포장마차를 할 때부터 이 라면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. 진짜죠? 맞아요.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. 네. 실상 업장에서 너구리 쓰는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. 왜 그러냐면 신라면을 많이 쓰잖아요. 아니면 안성탕면, 그죠? 맞아요. 저는 왜 이거를 많이 쓰냐면 안 불어요, 잘. 면의 그 밸런스를 내가 좀 잘 맞출 자신이 없어갖고 솔직히 이거 씁니다. 농심 관계자 여러분들, 너구리만 씁니다. 너구리. 좀 중요한 게 콩나물하고 호박은 좀 꼭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, 꽃게에 호박. 네, 호박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, 호박. 그리고 호박도 애호박을 넣으셔야 돼요. 주키니 넣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육수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갖다 와볼게요. 어느 정도 이게 육수가 이제 끓으면은 라면 두 개 분량의 물을 넣을 건데 어차피 얘를 내가 된장하고 좀 간을 했잖아. 그래서 국물을 조금 많이 넣는 게 좋아. 꽃게를 일단 넣고. 이거 왜 따로 끓이냐고 하잖아. 면이 들어가면은 물 맞추기도 힘들고 뭔가 그 면 딱 맞추는 그 느낌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춰. 그래서 이제 따로 하는 게 좋아. 넣고 콩나물을 건져줘. 청양고추, 호박. 그리고 이제 라면 스프까지.
어서 오세요. 네. 입꼬르라고 입꼬르라고 손님이 왔다 갔어.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. 누가 자꾸 울 것 같아갖고 모양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. 암깨로 여러분들 라면을 이렇게 끓여 드시잖아요. 이게 게가 익는 시간이 있어서 면을 같이 안 넣는 거예요. 아. 게가 일단 익어야 되잖아. 네. 같이 넣고 끓이려면 굉장히 그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고. 자. 와. 네,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. 말해 뭐해. 자, 이제 이때 모든 간이 딱 정확하게 이제 됐다 싶을 때 국물 맛이 났을 때 그때 라면을 넣으시면 돼요. 그게 포인트예요. 너구리가 면이 좀 늦게 익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오래 두고 먹을 때는 너구리 같은 면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다른 건 금방 불어요. 저는 이런 좀 오래 두고 먹는 이런 음식에 면을 넣는다? 그럼 너구리를 선호합니다. 퍼지지도 않고 국물 양도 어느 정도 잡아줘요. 3분의 2 정도 면이 다 익었다. 이러면 딱 이제 불을 끄세요. 국물을 한번 제가 야 이거 진짜로 한 국자 먹어봐. 술 먹고 먹으면 이거 진짜 깔끔하지? 어. 뭘 많이 안 넣어서 끝장나지? 확실히 꽃게가 1번이야 1번.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꽃게탕하고 또 다른 게 뭔지 알아? 뭔데? 꽃게탕은 내가 끓일 때 간을 좀 국물 간이 세잖아. 걸쭉한 자작자작 그 맛이 난다 그러면은 얘는 좀 깔끔해. 살도 좀 꽃게 찜의 꽃게 같아요. 여러분들 모든 요리를 할 때는요 주재료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용평도산 한 40mm짜리 꽃게를 18만원에 구매를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먹고 싶을 때마다 그때그때 소분해서 먹거든요.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성상회라는 곳에서 걔를 오성꽃게 오성꽃게라는 소매점포 라인에 있어요. 거기서 구매를 할 겁니다. 이 꽃게 라면 한번 끓여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해먹은 요리이기 때문에 강추에 강추. 이거는 한 번도 호불호가 있었던 적도 없고 해장도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. 애기들만 빼고. 그지? 진짜 좋아하지. 오늘 강추 드리니까요. 꽃게 라면 한번 이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.